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전단일가의 비리를 폭로한 손자 전우원 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공식 사과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도 할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행보를 5.18 유족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전우원 씨가 광주에 도착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우원 씨의 의지입니까? 뭐 본인이 5.18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네. 알고 싶어하는 게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밤늦게 어제 이제 광주에 내려온 것도 본인이 곧바로 한국에 들어온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곧바로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우원 씨는 5.18은 폭동이다 이렇게 교육받았다고 얘기를 하던데 5.18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던가요? 지금 뭐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 함께 이동하신 분들의 이야기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 한 내용은 보면 뭐 5.18은 폭동이다. 또 할아버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영웅이다. 이렇게 계속 배워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이 5.18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더 열심히 좀 더 5.18에 대해서 알고 또 사람들 목소리도 듣고 그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전두환의 죄를 손자가 대신 사죄하고자 광주를 방문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광주를 찾아서 사죄하는 것은 전두환 일가 가운데 처음 있는 사례인 거죠? 예, 그 전두환 씨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한번 광주를 한 주차 찾은 게 전부인데요. 예. 전두환 씨가 살아 있을 때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죽었는데 손자인 전우원 씨가 사죄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많이 처음에는 놀랐고요. 예. 또 뭐 우발적인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만나보면 더 정확하게 그 진정성 여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좀 만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5.18 유족과 피해자 단체가 전원 씨를 일단은 만나는 거니까. 근데 그 5.18 유족이나 피해자 단체 관계자분들이 만났을 때 전원은 어떤 사람이라고 전해주던가요? 지금 그 전해드린 얘기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보통의 어떤 젊은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폭로하고 등등 해서 상당히 좀 뭐 그런 사람의 관심을 끌려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우려도 했는데 네네. 꼭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상당히 뭐 진지하게 깊게 고민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전원 씨의 모습을 보고 광주 시민 가운데 좀 안쓰럽다 이런 반응을 보인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사무처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27살밖에 먹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엄청난 중압감 또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그 관심 저라면 뭐 견디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27살의 젊은이가 자기 모든 그런 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그 결심을 하고 폭로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광주로 오기 전에 전우원 씨가 일가의 비자금을 뭐 공개한다거나 이런 비리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놀랍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예상 가능했던 얘기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두환 일가 가운데 한 명이 손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분들이 좀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이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실은 전두환 본인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그렇고 실은 감추기에 급급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국민의 관심이 커지니까 뭐 자진 납부하겠다 했다가 관심이 사라지니까 다시 또 조용해져 버렸거든요. 근데 손자가 나서서 오히려 자기 집안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모두 좀 놀랐고, 그리고 또 그 선자 행동이 오히려 이 죄로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그 집안을 오히려 더 바로 세우는 또는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원 씨 행동에 대해서 좀 돌출 행동 같은 그런 인식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미 일부는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행동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이 전두환 씨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그 바른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 한편에서는 이게 또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이 아닐까, 그리고 그분이 또 어떤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었고, 어떻게 할아버지가 전두환의 그 잘못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단면지부를 주거나 뭐 이걸로 사과를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재단 관계자분들이 말씀을 나누시기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고민스러운 지점도 있고 그랬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들이 상당히 처음에 이 부분을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그랬을 때 저희들 또 저걸 어떻게 봐야 되지? 예, 뭐 이게 한 뭐 저렇게 하다가 그치겠지? 아니면 뭐 다른 분명히 어떤 다른 폭로의 목적이나 의도가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시선으로 좀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근데 본인이 그런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또 조사받고. 제일 먼저 내가 들어온 목적이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려가겠다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걸 보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다 거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젊은이의 행동이 예사롭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전단 일가 가운데 뭐 이러면 전우원 씨 아버지나 뭐 그 이제 전두환의 바로 자녀 세대죠. 이렇게 전원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사죄를 한다거나 이런 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혹시 기대는 안 하십니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죠. 네. 실은 그 아직도 5.18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그 전환 씨 그 그러니까 그 새롭게 더 증언하고 폭로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분들도 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이 새로운 증언들 또 진실을 고백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그런 경종이 좀 울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검찰이 수차례 뭐 수사를 해서 좀 미납 추징금을 계속 환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미납 추징금이 많이 있고 또 뭐 이른바 전두환 씨 일가는 떵떵거리고 잘 산다 뭐 이런 사실이 지금 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건데 미납 추징금 문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지금 미납 추징금이 그 추징금 전체 2,200여 원 예. 가운데서 920억 원이 아직 추징되지 못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전두환 씨 본인이 이제 사망해 버려서 더 이상 추징할 방법이 이제 없습니다. 네. 현행 법으로서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불법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 개정이 2020년에 발의가 되었는데 여전히 국회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자칫 또 이게 우리가 또 관심을 놓치면 이마저도 좀 사라져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신속하게 입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미납 추징금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 사회가 더 바람직하고 깨끗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재단 측에서 구체적으로 정당하고 접촉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정당하고 이제 접촉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예. 2020년에 이제 발의된 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그다음에 그 위원회 차원에서 좀 아직 머물러 있어서 예. 저희들이 국회하고 정당에 이런 부분들을 더 신속하게 다뤄주고 촉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전 의원 씨가 광주에서 어떤 일정을 지금 소화하게 되는 겁니까? 내일은 10시에 5.18 단체하고 5.18 기념재단이 있는
기념문화 센터로 와서 네. 유족과 피해자들 이렇게 함께 만나는 지금 자리를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그러면서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은 그런 이유, 또 본인의 심정, 또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광주 시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예. 또 본인이 이제 묘지도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좀 밝혀서 예. 묘지까지 함께 우리가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5.18단체 관계자분들이나 기념재단 관계자분들도 많이 동행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만나는 자리는 유족들도 오시고 뭐 총상 피해자도 오시고 등등 해서 함께 하는데 네. 묘지 참배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재단에서 차량만 함께 할 뿐이지 따로 함께 가거나 그러지 않고 또 본인이 또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그런 참여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5.18 묘역 참배는 혼자 가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차량을 제공하고 예. 등등해서 하지만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분들이 내일 그 기념문화 센터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함께 다 가는 건 아니고. 극히 이제 제한된 분들만 함께 동행하는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묘지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두환의 손자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 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자면 또 한없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전원 씨 행동 또 전원 씨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역사에 어쩜을 남긴 분들이 솔직히 반성이나 사과를 못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네. 또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전우원 씨가 어떤 본인의 어떤 피해나 처벌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또 신중하면서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게 우리 사회에 상당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보고요. 또 여전히 어떤 진실을 알고 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묻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